이게 제가 맨 뒤에 앉아서 이 짐 정중앙을 바라본 거거든요. 와 대박! 와 대박이야, 태진이가 모자 셀프로 썼어. 네, 뱀마우트 채널 분 안녕하십니까. 뱀마우트 채널의 뱀문입니다. 안전이 있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식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. 식빵으로 포커스. 네, 날씨도 너무 좋고 지금 이제 이렇게 뚜이 컨디션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. 나빠? 나빠요? 컨디션 괜찮지? 캐문에서 가장 큰 에어스트림 카라반입니다. 이 감성 자체가 너무 이쁘죠. 실내는 사실 어떤 느낌인지 이제 제가 들어가 보려고 하니까 한번 따라 보세요. 일단 에어스트림 안에 내부가, 와 이건 진짜 감각이 있으신 분이 꾸민 거 아니서 이렇게 못하죠. 와 그리고 되게 넓어. 생각보다 이런 게 다 있습니다. 보시면 요 안쪽에 들어가서 아래로 유튜브를 운영하신 주인장님이십니다. 일단 고쳐봐. 설명을 드릴게요. 불을 잘 살리는 방법. 방작을 놓으실 때는 얘네도 사람이랑 같아서 숨을 쉬어야 돼요. 그래서 이렇게 바람이 잘 통할 수 있게끔 우물정자 모양으로 숨구멍을 열어주시는 게 중요하고, 가장 많이들 실수하시는 게 이제 이렇게 막 수디에 꾹꾹꾹 올려놓으시면 보시는 것처럼 연기만 나고 불이 꺼질 수 있어요. 그래서 이렇게 차선으로 우물정자 모양으로 교차하면서 올려주셔야 연기도 안 나고 불이 잘 붙으니까, 이런 식으로 장작을 올리셔야 연기가 안 납니다. 우리야. 태준아, 그 의자 태준이 거였어 원래? 왜 이렇게 잘 앉아? 걸어다니는 시기여서 거기 타야 돼. 이 불, 하, 난리 나죠? 이렇게 자연 친화적으로 바뀌는 이 캠프 리야! 불이야! 네, 지금 이 조명이 켜지니까 이 캐모네 역시 감성적인 분위기를 제대로 만끽할 수 있는 상황인데요. 역시나 좋아하는 게 보이죠? 사실 짜증이 엄청 내고 있었어요. 하나, 둘! 우와! 태준아, 아빠 빠이빠이! 여기서는 이게 되네. 층간소음도 없고, 그지? 태정아, 컴컴컴컴. 태정아, 아빠 주세요.